안녕하세요. 어쩌다 아중고입니다. 오늘은 24년 3월 25일입니다. 자, 어제 최고 기온이 16.2도, 최저 기온이 11.6도였습니다. 자,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온도가 그래도 좀 많이 안 올라갔네요. 오늘 A열 한번 100 꽂는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나주 금천입니다. 아, 그래도 영하로 안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는 꽃눈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.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, 지금 보니까. 제가 순천 쪽이 저희보다 3, 4일 정도 빠르거든요. 근데 저희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요. 차이는 나긴 나는데, 전체적으로 결과지 하나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. 왜냐면 한쪽만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. 한번 저 아래쪽. 오늘은 2열입니다. 그 뒤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? 자, 요거 한번 볼게요.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. 물론 차이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.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나요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A열하고 E열 두 군데 봤습니다. 아직 뭐 완전히 다 벌어진 건 아니에요. 지금 슬슬 벌어지고는 있는데 조금 이제 지나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오늘 오후에 또 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방제를 하려고 했는데 SS기 이제 보이시죠? 근데 지금 저게 시동이 안 걸려요. 저 SS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. 계속. SS기 한번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, 지금 저좀 걱정이 많이 돼요. 올해 이거 지금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SS기를 새로 하나 알아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쩌다 아중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터리 충전이 많이 따고 있네. 배터리 지금 충전 중이에요.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. 혹시 몰라가지고.